아, 반갑습니다. 태자예요. 여기는 제 베트남에 놀러 왔거든요. 우리 구독자가 예전에 저 선물 준 건데, 이거 입고 지금 미케비치래요. 바닷가. 예. 다들 주말에 뭐 하실 거예요? 전 가족과 놀러 왔어요. 예. 여기가 미케비치인데 날씨가 춥지는 않아. 그냥 딱 좋아요. 우기라 비 온다고 했는데 비도 안 오고 날씨가 너무 좋아. 우리 아들은 저기 뒤에서 놀고 있지. 내가 그냥 베트남 놀러 왔어요. 내년에는 이제 캐나다 갈까 생각을 해보고. 여기는 이제 파도가 되게 커. 내년에는 이제 캐나다 한번 놀러 갈 생각이에요. 거기 아는 형이 이제 거기 배우로 있는데 내년엔 놀러 오래요. 여기 오니까 날씨가 너무 편하고 좋아. 난 사실 베트남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. 근데 베트남을 좋아하지 않은데 이렇게 바닷가 좀 보세요. 우리 아들 저기 멀리서 힘내자 우리 태자. 에? 티셔츠 입고 있어. 아들 들어가면 안 돼. 추워. 날씨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좋아. 이렇게 대신 구경 좀 한번 해볼래요? 이렇게 바깥에 우리 아들 멀리서 저랑 똑같은 티 입고 있어요. 힘내자 우리 태자. 아들 멀리서 얼굴 안 보이죠? 저렇게 행복한 팬사가 행복하게 놀고 있습니다. 바닷가에서. 저도 1년에 한 번. 야야야 옷 젖어. 나가.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식구들하고 밖에 나오려고 해요. 왜냐면 이렇게 한 번씩 나와야지 그 사람이 그래도 조금 이 답답한 건 풀어지고. 아직 한국은 춥잖아. 근데 여기 되게 시원해. 여기 그거 알아요? 겨울에, 예? 눈이 오거든? 겨울에 눈이 오는데, 썰매도 잘 되고, 스키도 잘 타고, 보드도 잘 타는 곳이에요. 설마 이 말 믿는 사람 없죠? 이거 믿으면 진짜 웃긴 놈이야. 근데 원래 이거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, 뻥 같아. 우리 아들 저기 멀리서 바닷가를 보고 있어요. 여기 오니까 진짜 미역 같아. 아들 손 한번 들어봐. 택시 아들 손 한번 들어봐. 안녕. 그래 오지마. 카메라 오지마. 우리 아들 카메라 나올까봐 내가 지금 도망간 거야. 이렇게 같이 바닷가나 봐요. 안 좋은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. 야 젖어. 얼로 와. 저들 더 가는 동안까지 다들 재밌게 잘 지내고 계세요. 저는 월요일날 가니까 그때까지 잘 놀다 갈게요. 근데 여기 오니까 우리나라 같아. 다 똑같이 생겼어. 나 그래도 누가 구독자가 이거 힘내자 우리 태자라고 준 거거든. 이거 입고 힘낼 거야. 그냥 다들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게 한 번씩 밖에 나오는 것도 괜찮아요. 뭐 가격도 저렴하고. 자, 아 실망 키고 싶어 죽겠는데. 내가 만약에 실망 하나 키게 되면 방 하나 몰래 빌려서 킬게요. 무슨 말인지 알죠? 자, 다들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시고.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정도 느려요. 맞나? 내가 워낙 무식해갖고 여기서 못하는 영어 갖고 아주 겨우겨우 버티고 있어. 근데 저 영어 못하는 거 알잖아. 영어 울렁증.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. 행복하세요.